과일 외에 다른 농작물 피해도 큽니다. 시금치와 애호박, 상추 같은 채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농수산물 시장. 채소 가게에 상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은 불없어요. 내일 오면 다 물러져요. 긴 장마로 산지에서 올라오는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추하고 뭐 시금치 같은 게 너무 비싸고 저 팔 수 없을 정도예요. 지난 2주 사이 시금치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연일 습한 날씨가 계속돼 쉽게 짓무르는 데다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에선 시금치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 한 상자에 42,900원으로 2주 만에 173% 올랐고 애호박과 적상추 도매가도 각각 162%와 110% 뛰었습니다. 수박과 토마토 주산지인 철원, 복숭아 산지인 충주 등도 피해가 커서 과일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애호박이 1,000원씩 했는데 2,000원 돼버렸네. 그전에는 열무도 3단, 4단씩 담글 거 2단만 담그고 그래요. 조금씩 해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코로나로 가뜩이나 매출이 부진한 식당들은 재료값 부담까지 커져 울상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대고 비싼 데 사다 놓고 다 집을러서 버리고 해야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되네. 장마 뒤 폭염이 겹치면 출하량이 더 줄어들 수 있어 농산물 가격 상승은 추석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출하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